오늘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 흐름과 함께 기독교 신학도 발전이 되었고 다양한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흠집을 내고 교회에 위협을 주는 신학적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주와 함께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이 주창하는 것은 이성을 앞세운 것이죠. 논리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월적인 부분 그리고 비논리적인 부분을 성경에서 제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계시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삼위일체라든가 예수님의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 그 신앙에서 또 성경에서 그 부분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신학적 그 노선들은 교회를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론적 배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성과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 제일주의가 되어지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반발로 성경의 이 무오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도 만만치 않게 그렇게 발전이 되어집니다. 그런 신학적 흐름이 많이 있지만은 주로 뭐 전통주의, 정통주의 또는 이 복음주의 뭐 이런 그 이 명칭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자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서도 이 극단주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극단주의적인 흐름, 대표적인 현대의 그 극단주의적인 흐름이 대표적인 흐름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사실은 무조건 이 배제하거나 매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대주의의 그 역사관이라든가 세세주의의 신학관을 대표적인 이단들이 다 그 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화, 교회의 이단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세대주의의 핵심적인 그 이 어떻게 보면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은 문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자대로는 성경은 신앙의 역사는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뭐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데 뭐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것도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게 되게 되면은 그런 이론들이 상당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의 역사를 하나의 가로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 가운데에
이 선민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좀 배대된 그 시간들을 이 교회의 역사로 채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하고 이 천년왕국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을 짓지 아니하고 바로 다윗 왕국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천년왕국을 잇는 계보로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문자적인 이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데 아주 결정적인 오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오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이 양극단의 흐름은 교회의 세속화와 이단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7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논쟁이 하나가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게 됩니다. 그 부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선 예수님께 와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정결법 논쟁에 정결법에 그 위배되어진다는 것이죠. 위배되어진 것.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이 그 법을 전통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전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이죠. 율법이죠.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율법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지키면 된다. 그 행동 지침을 잘 만들어 놓은 것. 랍비들이 그 성경 하나하나를 잘 지키게 수속해 놓은 것.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미드라시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자세하게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이 그 탈무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정리해 놓은 그런 전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 전통들은 안 지키느냐는 거예요. 곧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문자 기록된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정결법의 핵심은 마음의 정결에 있어요. 마음의 정결.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이 몸의 정결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정결법의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과 결별을 격리돼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그리고 기도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일이 돼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드릴 깨끗한 흠이 없는 이 그 재물을 가지고 동물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맨 먼저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르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선 나온 다음에 또다시 목욕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를 다 갈아입어요. 또 새로운 걸로. 그리고서 또 이 그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또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세마포옷을 다시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이 그 동물 제물을 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한 그 이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청결하게 목욕한 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마땅한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기를 그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대제사장,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히는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속죄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예요. 그런데 그 정결 예식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냥 몸만 깨끗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옷만 깨끗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손만 깨끗이 씻으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문자주의가 그들의 영안을 가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 기록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드는 부분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모세 율법에는 했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거지 부모님들에게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선 고르반 그러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데 섬기고 공경해야 될 그것 안 하고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이 희생되어질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뭔 문제가 되냐. 상당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나오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제대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깨달으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를 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간다. 그리고 뒤로 나온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한 거다.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때 참 이해가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복음서를 읽을 때에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아주 극렬하게 그렇게 선언하시길래.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열심히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면치 못 받다라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는데 왜 저들은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도 변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자, 회개하지 않는 자로 보이는 걸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내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은 마음에서 찾고 있어요. 마음. 악한 생각, 곧 마음. 그 악한 생각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잖아요. 악한 마음이 쭉 나열이.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악한 생각들은 다 나가게 돼 있고 사람이 새롭게 변하게 돼 있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악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머릿속으로는 가득 들어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소화가 잘 돼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머리에만 남아있으니까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종교인의 내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딱 내려가고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마음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모든 성경이 향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랑을 향하고 있어요. 두 가지 내용, 모든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핵심 구절이에요. 성경 핵심 구절.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사명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말씀은 있었어요. 말씀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십자가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는 이 마음의 악함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악함 그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 어떻게 지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왔지라도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누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서기관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시겠다. 그 새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그 사랑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온몸으로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